오빠는 그게 행복한 기억으로 남았어. 나한테? 이거 반어법인데? 나는 이거는 너가 되게 좋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했고, 그래서 너한테 나도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, 사실 우리가 잘 만난 거 반, 싸운 거 반이라고 생각하거든 나는. 진짜? 나 미화됐나 보다. 나 그렇게 많이 싸웠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. 좀 충돌이 많았던 기억이 있어서. 우리가 그래도 충돌이 있었을 때 뭔가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항상 대화를 통해서 막 해결을 하려고 했고, 차분하게 그렇게 항상 얘기하는 것도 좋았고. 근데 차분하게 얘기하기 전에가 스펙타클했잖아. 야, 이런 얘기들은 전혀 못 들었는데, 지훈 씨한테. 본인은 안 싸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은 싸운 거야. 엑스는 마음에 소용돌이가 많았던 거야. 그렇죠. 그러니까. 많이 힘들었었나 봐요. 맞아. 내가 스트레스 받았던 건 너무 많은 여자친구들. 너무 많은 여자친구들. 그건 맞네. 진짜 맞구나. 내 친구들보다 많았던 것 같아. 그리고 항상 새로운 친구가 또 등장을 했고. 오빠 기존에 있던 몇 명의 친구들이랑 친해지길 바랬으면 모르는데 뉴프렌드가 생겼다고 나한테 또 소개를 하고. 오빠 친구들은 엄청나게 외향적이고. 아, 그치. 너도 친구, 나도 친구, 우리 다 친구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. 맞아, 맞아. 근데 나는 워낙 그치. 깊은 친구들만 사귀던 스타일이고 그렇게 바로 친구가 될 수가 없어. 근데 난 그때 부전공하면서 또 이제 전공 아닌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이 사람, 얘네들하고도 이제 관계를 잘 지내고 싶고 그 중에 연애도 하고 있고 일도 하고 있고 하니까 그냥 오빠를 만나면 쉬고 싶은데 자꾸 뭔가 새로운 또 사회생활이 또 시작되는. 오빠가 봤을 때 너무 멋진 친구들이고 나도 여행을 좋아하고 뭔가 관심사가 통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런 마음이 99.9%인데 그러니까 그 마음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해가 되는데 남자친구의 여사친이라고 나는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자꾸 나한테 눈치를 주니까 내가? 난 저 언니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약간 시댁살이 하듯이 약간 그런 게 있어서 네. 시댁살이. 오, 시댁살! 약간 텃세를 부렸나 봐. 그런 것 같아요. 시댁살이란 표현이 나오다니. 성향이 완전 다르다, 스타일이.